안녕하세요, 미끼입니다. 제가 오늘 팬사인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딱 세 가지 있었어요. 네, 사실 지금 자기 아까 포스트잇에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우선은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여러분 자기 자신도 좀 사랑하셨으면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뭔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. 나를 사랑해. 더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해 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두 번째가 뭐였냐면 아니에요, 그거예요. 그러니까 팬사인회에 못 오신다고 해서 대신 뭐 이렇게 연락자 그 안부를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항상 거기에다가 어떻게 글 썼냐면 함께 마주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닌 건 아니다. 이해했어요? 이해했어요? 네, 그런 말을 썼으니까 여기 못 오신 여기 오신 분들이 못 오신 분들한테 이 말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요. 뭐든지 계속 하는데 맞다. 세븐틴을 사랑한 지 20년이 되신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900일이 되면 세븐틴이 900일인 거잖아요. 근데 여러분이 200일이 되신 분이 있고 100일이 되신 분이 있고 저 세븐틴을 알게 된 지 3년이 되신 분이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다 챙겨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예, 좋은 말씀이었습니다. 네.